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원격으로 또 만나게 됐네요. 네네네, 그렇게 됐네요. 네. 아니, 이번에 주제가 우리 금요일날 주제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스마트한 재택근무인데, 예? 네네. 아니, 근데 열이 좀 있어요? 미열이 있으시고 어떠신 거예요? 열이 조금 있긴 있는데, 몸살 같아요. 근데 뭐, 이 시국이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계속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예. 네네네. 아, 근데 훨씬 더 오늘 이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게 이게 네네. 재택으로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도 제가 저 처음이거든요. 저도 아주 네네. 아주 새로운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재택을 하시는 뭐 분들도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네. 그래서. 예. 근데 부장님,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영상이 저는 네. 지금 뒷 배경이 네? 네.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데 네네네. 부장님 뒷배경은 굉장히 뭐 아주 뭐야 뭔가 그럴싸하게 블러 처리가 돼 있거든요. 네? 네네네네. 저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팀즈라고 하는 툴인데, 네. 예, 팀즈 툴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예, 이제 메뉴에 보시면, 네. 추가 기능에서 이제 화면을 뒷배경을 흐리게 하실 아, 수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있어요. 네네네. 흐리게 있네, 요거. 네. 진짜. 네네네. 저도 뿌옇게 나오네요. 네네. 이게 이게 좀,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예, 뭐, 자기 집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아, 하니까. 당연하죠. 그게 제일 저도 꺼리는데, 예? 네, 이렇게 블러 맞습니다. 처리가 되니까 어떤 네.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받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고, 앞으로 추가되어 있는 기능이 이제 뒷 배경을 아예 이제 바꾸는 형태로 지금 기능이 나와 있어요. 아직 적용은 안 네. 됐지만, 꼭 예. VR처럼, 예?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네네. 오늘 우리가 부장님 뭐 장표도 많이 준비하셨을 거고, 영상도 네. 있을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재택으로 어떻게 원격으로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표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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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원래 네. 이제 저희 회사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일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 되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팀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장표가 보이시죠? 아, 네네네. 네네네. 근데 굉장히 지금 부장님 그 영상 얼굴 이미지하고 음성이랑 이런 장표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뭐 같이 연동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이제 부자연스럽지 뭐, 않게. 네, 클라우드 형태이긴 하지만, 예,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 측면으로 지금 팀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전혀 지금 우리가 이런 설정을 이미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부장님이 지금 약간 몸살 깨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주제가 또 스마트 재택근무니까 스마트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토크를 한번 나눠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네. 자, 근데 이게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요즘 사태로 봐서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미래에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란 것이 이제는 요번 사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재택근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보편화되는 어떤 시대도 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원래 이제 이런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툴들이 이제 뭐 각각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이 경우는 이제 뭐 출장을 갔을 때나 뭐 이런 경우에만 잠깐 사용하는 네. 뭐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풀로 돌아가는 형태인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을 때뭐뭐 화상회의나 이런 게 준비가 안돼 있는 기업들은 네. 이제 뭐 이런 형태 코로나 19 때문에 시급하게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솔루션을 찾고 있거나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저희 네. 회사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사이트 기획도 새로 하는데 다 이제 이런 툴 같은 걸 써가지고 저희는 꼭할 때는 뭐 저희끼리 하는 거니까 꼭 화상을 안 보이고 음성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음성만으로 해도 그렇죠. 자유로워. 음성만 하실 수도 있으시죠. 예. 네, 좋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해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이게 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네.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내 그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걸까요?
뭐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닐까 싶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재택근무할 때는 그렇게 서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뭐야 어떤 원칙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할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조금 이제 뭐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재택근무를 이제 뭐 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둔 거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문서를 받아보시면 네.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뭐 상호 간에 조금 이제 합의해야 될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정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도구들 네. 이제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도구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해놓은 뭐 일종의 이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문서를 공유하고 공동 편집이나 협업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원격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하실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한 이제 뭐 집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이제 기능들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서 카메라나 마이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저랑 부장님이랑 같이 지금 뭐야, 원격 토크하는 것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팀즈지 않습니까? 팀즈? 네. 그렇습니다. 예. 팀즈가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팀즈가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제가 재치겠는데 지금 부장님 거가 제가 없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원격으로. 그럼 온라인 그럼 원격으로 아니, 왜 재치기 추정하죠. 하지? 어, 네네. 네, 마음껏 기침하셔도 됩니다. 네. 자, 뭐, 오피스 365,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팀즈는 이제 오피스 365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왔고요. 네. 뭐 연도를 빠지면 지금 한 3, 4년, 뭐한 5년 정도? 예, 최초 출시로는 한 5년 정도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피스 365는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데 뭐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뭐 이런 이제 기능들, 메일이나 뭐 일정, 전화, 뭐 문서 공동 작업,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협업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부장님이 초대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네네. 오피스 365 계정도 없고요. 팀스도 네. 없거든요. 근데 제이 지금 노트북에서 굉장히 쉽게 제가 액세스가 됐고 모든 기능을 다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 팀즈는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내부 조직들만 이제 뭐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협업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랑 이제 관계가 있는, 회사랑 관계 있는 파트너, 아니면 뭐 이런 에이전시, 뭐 이런 쪽이랑 미팅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메일 주소만 있으면 이제 팀즈 회의에 참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팀즈라고 하는 이 제품이 깔려져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되시면 예,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이런 회의를 참석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아까 낮에 이게 초대 메일을 받고서 이제 오늘 네. 들어갈 때, 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야? 뭐 이상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오늘 이렇게 접속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하면서, 야, 진짜 네네. 그 내부 외부 협업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쉬운 세상이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팀즈에 한번 몇몇 가지 특징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오늘 주제가 이제 이제 재택근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제 원격 근무를 하는 이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인데, 일단 팀즈로 이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팀즈에 대한 이제 기능들을 잠깐 언급만 하고 이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팀즈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될수 있는 이런 이제 채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이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료들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셨던 오피스 365의 이제 다른 제품들과도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제품이면
아,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이제 제품 솔루션만 이제 조금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아, 글로벌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 이제 팀즈에 이제, 연계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즈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작업을 할수 있는, 요런 이제 그그 예를 허브. 들면 글로벌한 서비스라면 저 같은 게 이제 뭐 드랍박스라든지, 네? 그렇죠. 뭐 에버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 다 있으시면 뭐 이런 것들 다 연동을 해서 팀즈 화면에서 이제 다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아이 팀즈에 이제 그 탭이라고 하는데 이탭 위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요런 이제 아니면 팀에서 필요한 요런 이제 제품들만 계속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서 채널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뭐그그 특정 솔루션이 API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팀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API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API 연결을 통해서 예, 그것도 이제 뭐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라도 예, 연동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봇을 이용해서 네네. 데이터를 빨리 획득하거나 뭐 실행을 가능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봇을 이용한다는 네, 게. 여기 이제 봇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영문만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채팅봇,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즈를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팀즈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쌓였을 때 이제 봇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봇이랑 채팅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거나, 저희도 지금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기업들 중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데이터가 아무래도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공개가 많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보안 그 국제적인 표준 보안 규격을 다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단계 인증, MFA랑 멀티팩트 인증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오늘 주제 약간 틀어지만 그 엊그저 어제 우리 콜센터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런 거 예. 근데 콜센터를 지금 재택근무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의 민감 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그 민감 정보가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기 뭐 서버에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클라우드로 콜센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었다면 재택근무가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제 기사를 보면서. 네.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재택이 뭐, 말 그대로는 이제 그 재택이지만 꼭 집에서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뭐, 스터디 룸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가 뭐, 사용자 실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제가 부분. 지금 부장님이랑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네? 네. 사실은 부장님이 음성이랑 지금 입이랑 그 싱크가 너무 많이 안 맞으면 사실 저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굉장히 네네네. 자연스러워요. 지금 이거 보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정말? 오늘? 처음 네네. 해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 이제 그 저희도 이런 솔루션을 이제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 이제 한국 분들 특성상 많이 조금 이제 그뭐 뻘쭘하다고 하죠, 저희 표현으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요 이제 뭐 기능이랄까? 우리가 협업할 때꼭 해야 될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네네. 좀 설명해 주면서 데모도 보여주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팀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팀즈는 채팅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채팅
그 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카이프를 네. 들 수가 있는데요. 스카이프가 이제 채팅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뭐 화상회의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사실상 그 스카이프는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구매하신 스카이프가 있으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신규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프에 대한 기능들이 팀즈로 다 넘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레드 형식의 이제 대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다 회신을 달고 댓글을 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남는 거죠? 어떤 그죠? 그렇죠. 히스토리가 남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기록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삭제나 편집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이그 채팅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채팅 앱이 이제 카카오톡 네. 쓸 수가 있는데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앱이긴 하지만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톡방 예,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에. 예를 들어서 그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톡방에 다시 들어오신 분은 앞에 대화를 보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팀즈의 채팅은 언제 뭐 내가 뒤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어떤 이제 얘기들이 와고 갔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에 그또그 채팅에 대한 여기서 뭐 혹시 검색 기능도 있나요? 검색 기능? 네, 검색 기능도 저기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 검색 네네. 창이 있는데 거기서 오케이. 이제 검색하시면 뭐 대화도 검색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이제 뭐 파일에 올라가 있는데 파일 안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물론 기계어 번역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채팅을 누가 이제 영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로 입력을 하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는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어요. 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고는 하실 수 있으시죠. 영문 그 해외에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이랑 이제 만약에 팀즈로 이제 채팅을 주고받았을 때도 네네.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채팅 기능은 간단하고 이제 잘 아시는 기능이어서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일 공유 및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채팅 화면이죠. 채팅 화면 대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내가 필요하면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클릭을 해서 이제 공유할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파일을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올리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또 코멘트를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그 대화창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서를 찾으려고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팀즈는 그러시지 않고 이 대화 저기 상단에 보시면 대화 말고 이제 옆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화창에서 이제 입력이 된 아니면 업로드가 된 모든 파일들은 저기 파일이라는 곳에 이제 그 모여지게 됩니다. 저 파일 폴더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파일 네. 폴더에 다 모여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아이 채팅창에서 아무렇게나 이제 그 파일을 올리셨다고 하더라도 파일 탭에 가서 이제 파일은 확인하시고 내용만 채팅하면서 보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탭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이제 탭을 선택해서 탭에다가 이제 파일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파일만 계속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파워포인트만 따로 모으실 수도 있고, 워드만 따로 모으시거나, 아니면 특정 파일만 따로 모으시거나, 뭐 이런 형태로도 관리를 가능하시죠. 네네. 사실 우리가 이런 뭐 채팅 이런 거 갖고 뭐막 하다 보면 파일들도 올리고 막 하는데 나중에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업로드된 파일은 단순히 이제 그볼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예. 파일을 이제 여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이제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로드를 하는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파일을 메시지를 확인하고, 예, 요런 이제 그 편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돼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데모로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요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단순히 파일을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갖고 여러 명 같이 공동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화창이고요. 대화창에 이렇게 누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특정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창에서 바로 이렇게 모임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그 팀즈 채널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 멤버들이죠. 예, 직원 멤버들은 자동적으로 모임 알림이 가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 하나 올리고 이제 모여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뭐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다가 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이렇게 하나 여시는 거죠. 네. 그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로써 이제 하실 수 있는 논의는 예, 끝났다고 하면 네. 다시 그 파일로 돌아가서 그 파일을 이제 공동으로 열어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아, 그런 걸 오케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그 최초에 올렸던 이제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팀즈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워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워드 문서시고, 여기 보시면 이 장표에 지금 이제 아이콘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직원들이 각각 아. 저 위치에서 이제 예, 그 편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게 다 다르네요. 직원들마다 색깔이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커서를 갖다 대고 이제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네.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 각자 입력을 하게 되시면, 문서를 공동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럼 예, 확인하실 수 나중에 이 문서가 다 끝나면 그 나중에 이 문구 누가 썼는지도 남는 겁니까? 네네네, 그것들을 이제 남기실 수는 있습니다. 오, 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남기시고, 위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메모나 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 뭐 자기가 이제 입력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코멘트를 남기실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인데 예, 그 짧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예, 파워포인트 화면을 올리고 나면 뭐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파워포인트도 팀즈에서 이제 열어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이제 박스로 쳐져 있는 것들이 이 칸에서 지금 누가 이 사용자가 이제 확인하고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파란색 화면으로 좀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장표가.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이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이 파일에 접근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그가 남는군요. 작업 로그가. 예? 그렇죠. 예.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열었는데 이런 형태의 그 아까 파란 이제 장표로 돼 있으면 누군가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에 누가 다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했다. 요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대화 시작 요런 메뉴를 통해서 뭐 지금은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요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채팅으로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렇게 대문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아까 화상회의도 갖고 말로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장표 갖고 서로 같이 협업하고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팀즈에서 다 끝나니까 그 굉장히 그게 커다란 어떤 뭐랄까 편리함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PT 자료를 만들 때 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영업이 담당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마케팅이 담당해야 되고 이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지가 수정이 되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남겨놓으면 네. 알림이 오거든요. 메일로. 아, 예, 아. 메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메일 알림을 보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수정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못했으면 다시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문서 공유가 아니라 문서에 협업을 하고 또 협업에 대한 우리 프로젝트 관리처럼 그 문서 작업 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예, 요렇게 이제 문서 작업을 협업을 하면서 이제 공동 작업으로 이제 빠르게 문서를 만드는 거죠. 네네. 예, 요런 게 이제 없었을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1, 2페이지 만들고 메일로 던져주면 다른 사람이 3, 4페이지 만들고 다시 메일로 네네. 던져주고 뭐 그렇죠. 이런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근데 시퀀셜하게 해야 돼요. 시퀀셜하게. 그죠? 네? 지금은. 그렇죠. 예. 버전 관리도 쉽지도 않고, 나중에.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나 올려놓고 뭐 서로 뭐 각자 맡은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는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부장님, 요게 뭐, 우리 오늘 이게 데모 때문에 이렇게 이걸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다 보니까 이런 제안서나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소개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팀인데, 엔지니어들이 다 만들 수도 없고, 영업이 다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랑 뭐 마케팅, 뭐 엔지니어가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날밤을 패는 거죠. 예. 네.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문서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예, 자리에서 내가 맡은 부분만 하고 남이 아니면 영업이 아니면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새 뭐 넷플릭스 보듯이 내가 편한 시간에 그죠? 온디맨드, 그렇죠. 온디맨드 제한 작업이라는 거네요. 온디맨드 제한 작업. 네네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이제 그 쓴지는 좀그 요렇게 이제 사용한 지는 좀 되어서 네.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이제 그 재택근무가 조금 수월한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쏘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회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요 회의는 지금 이제 그 피디님과 저하고 이제 하고 있는 요 이제 상태를 네네네. 이제 회의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도 되고, 음성회의도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채팅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모임, 예,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모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상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정에서 이제 뭐 내가 필요하면 일정을 잡고 회의를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정기적인 회의나 만들어진 회의가 있으면 시간을 선택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임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거고요. 제목을 오피스 365 제안 미팅이라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 우리 내부 참석자를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잠깐만요. 저같이 외부인은 그냥 그 사람 이메일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게스트라고 이제 사용자가 하나 있는데
이 게스트 사용자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내부 직원이 아니고 예, 외부 이제 뭐 협력사 예를 들면 외부인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주시면 메일 주소만 주시면 이제 같은 일정이 날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모임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알림이 오고 참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참가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화상이 뜨고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아니, 이분은 왜 원격 회의하는데 마스크를 쓸까? 아그 회의실에 있을 때는 회의실인데도 이제 써야 되긴 하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일부는 이제 재택이고 일부는 또 회의실에 있을 아,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네? 오른쪽 상단에 있으신 이분은 네. 계속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네. 뭐냐면 이분은 이제 이동 중이시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이에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팀즈 앱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 중이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음성만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화상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화상회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논의할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공유해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 이제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이제 그 띄운 이제 공유된 파일이 보여지게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화상 그 얼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네. 예, 이렇게 나오고 팀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명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카메라 화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 이제 하셨던 이제 고피디님이 하셨던 게 이제 내 배경 흐리게 하는 이제 요런 네네. 기능이시고 보시면 이제 녹음 시작 요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회의를 하되 요거를 이제 그 녹화를 시켜놓고 소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두시고 만약에 이제 이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회의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다. 뭐 이동 중인 사람도 들어왔는데 네네네. 들어오신 분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은 요런 이제 그 녹음을 해놓은 이제 회의 자료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상 회의록이네요, 영상 회의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저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누가 참석을 해 있고 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 외에 이제 초대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으시고 물론 이제 뭐 화상으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채팅창으로 이제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면서 이제 같은 화면을 여러 개 놓고 보면서 이제 미팅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화상회의 재택근무를 할때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네. 네네. 네. 야, 예전에 다음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팀스라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화상회의 같은 것도 사실 노트북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것도 다 카메라 달려 있고 스피커 있으니까 요즘 정말 이게 화상회의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팀즈만 있으셔도 웬만한 재택이나 뭐 화상회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일정 부분에 이제 뭐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재택근무를 할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캘린더나 일정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사람들, 네네. 외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이제 팀즈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소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여쭤보셨던 거 이렇게 이제 기록 및 검색이 다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사실 회사에서의 우리가 업무라는 것이 회의, 협업,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런 팀즈라는 요그 단일한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다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라든지 검색 뭐 기록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되면 네네. 정말로 어떤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재택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때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해서 이게 잘될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2주가 지나고 이제 뭐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전혀 그 업무에 지장이 없이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집중을 할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일어나서 앉으면 바로 이제 뭘할수 있는. 아주 쉬기도 해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영어만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라이브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제 만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메뉴 중에 그 라이브 옵션이라고 그 캡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영어를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이제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야, 나중에 이게 한글도 나중에 한글도 될거 아닙니까? 네. 한글도 그러면 되겠죠? 참 아직은 좋겠네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도 팀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가 이렇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뭐 요게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재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두가 협업을 하는 건 아니고 내나 나만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따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뭐냐면 그 팀즈에서는 라이브 이벤트라고 부르고 이제 잘 아시는 용어로 하면 이제 웨비나 토크화이트 웨비나. 토크화이트 웨비나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토크화이트도 팀즈로 웨비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예약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보시면 그 이끌이라고 하는 분이 그 프로듀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라이브 이벤트는 아까 일정하고 다르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공개로 해서 하면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라이브 이벤트를 만들고 나시면 이 예약을 하고 나시면 그 여기 이제 링크가 하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만 따서 뭐 뿌리시면 지금 보시면 메일에다가 이제 뿌리고 있는데 메일에다가 링크만 이제 뿌리시면 링크만 타고 들어오면 이제 그다 참석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시고 들어가게 되면 잠깐만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큐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내용을 이게 왼쪽에 담고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 보내기 하시면 이제 실제 방송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웨비나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는 거랑 이제 그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은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브로드캐스트 이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실제 그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은 오른쪽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웨비나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웨비나를 할수 있는 뭐 툴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가격적인 면에서 팀이 웨비나가 아주 저렴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웨비나 툴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부장님은 이걸로 웨비나 하시지 왜 저랑 같이 톡카이티에서 웨비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저희 파트너,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파트너들 대상으로는 이런 웨비나를 한 번씩 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팀즈를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은 이제 웨비나를 조금 하는데, 아직은 이제 토카이티가 워낙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토카이티로 하죠. 알겠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이런 자꾸 기술들이 이렇게 자꾸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편화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컨텐츠라든지 지식을 공유시키고 뭔가 하는 것들 그 본질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걸볼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그래도 이제 방송인 측면을 이제 띄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이제 상태들 예. 보시면 요런 이제 그 예, 지나갔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런 이제 이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이 방송 상태라고 하죠. 요런 이제 대역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뭐 해상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 미선이나 이런 것들. 예. 아, 근데 지금 뭐야? 오늘 이렇게 저는 팀스 저희 회사가 팀스 라이센스도 없고 오피스 365도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팀스 괜찮네. 팀스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도 지금 재택근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팀스 쓰려면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써보려면? 그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그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풀 기능을 무상으로? 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근데 이제 동안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뭐 6개월에서 1년 뭐 조금 이제 그 무료 와우.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저 링크, 예,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저희 회사로 바로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5365, 이 숫자 0은 아니고요. 예, 영어 알파벳 5365TFT 이렇게 이제 이쪽 메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팀즈는 무상 제품은 기능적인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용량의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녹화를 떠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제한은 조금 걸려 있고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뭐 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4명 초대하고 5명 초대하고 할수 있다는 거죠? 10명이랑 회의할 수 있고 그럴 거. 그렇죠. 예. 뭐 그런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시고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하시거나 뭐 비디오를 업로드 하시는 이런 기능이 조금 이제 용량이 조금 이제 작은 형태로 지원이 되죠.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지금 이게 저도 제가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죠. 제가요, 그죠? 제가. 그렇죠. 그럴 경우에 방송은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게스트랑 팀스로 같이 방송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시나리오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시나리오 설명하시는 건.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팀즈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조금 이제 봤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이제 재택근무를 할때 이제 협업을 하는 방향. 요거는 이제 뭐말 그대로 앞에 보셨던 이런 내용들을 가진 팀즈를 가지고 개인이 간단하게 재택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나 이제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과 팀즈만 있으면 바로 이제 재택근무를 가능하실 수 있고, 팀즈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 재택을 빠르게 지금이라도 이제 재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시나리오는
개인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협업하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협업은 물론 이제 팀즈만 가지고도 이제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즈 무상 제공 제품이 예를 들어서 용량의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드랍박스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들 요새 드랍박스 많이 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팀즈에서는 지금 이제 뭐 드랍박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이제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는 있는데, 드랍박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드랍박스도 저희 회사가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혹시 이제 재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나 이제 마이크 성능이 조금 떨어지신다거나, 혹시 없으시다거나 하시면, 요런 이제 폴리콤, 예전에 이제 폴리콤이고, 지금은 이제 폴리로 바뀌었는데, 폴리라고 하는 제품에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블루투스 제품이고, 그래서 블루투스에서 이제 페어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소음 제거 밖에 있는 뭐 이런 거 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럼 핸즈프리로 해서 이제 하실 수가 이걸로 있으시죠. 하면 음질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음질이? 그렇죠. 음질이 확실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고피님도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이런 걸 하시면 이제 핸즈프리로 예, 하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 제품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 풀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일부는 재택을 하지만 일부는 또 사무실에 나와서 뭐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요 제품은 회사에 있는 회의실을 이제 화상회의가 가능하게 빠르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폴리 스튜디오나 폴리 스튜디오 X.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폴리 스튜디오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 안에 이제 팀즈가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으셔서, 뭐 노트북도 필요 없으시고, 바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회의실과 뭐 재택, 이런 네네네. 쪽에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려면, 예,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거를 이건 좀뭐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 본지사 간에 해외라든지 브랜치 간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할 예. 때참 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사 지사와 이제 협업하는, 예, 요런 이제 회의실 관련 장비죠. 요런 거 있는데,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리얼 커넥트 포 팀즈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제품은 뭐냐면, 폴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폴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이제 호환을 해놓은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어요. 예, 있으신데, 이 화상회의 솔루션과 예를 들어서 팀즈랑, 화상회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리얼 커넥터라고 하는 제품만 있으시면, 기존에 있던 화상회의 장비 그대로 예, 팀즈랑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으시면 그 솔루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시고 조금만 있으시면 팀즈랑 예,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부장님께서 뭐 그래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워낙 세월이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저는 네네네. 이제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네. 부장님께서 몸살기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만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실 이게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웨비나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저 근데 괜찮은데 PD님 자꾸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 좀 뭐야 많이 잘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거. 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웨비나 네네. 때는 이제 오늘 자료 다 토크했으니까 토크한 내용을 네네.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Q&A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또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시죠. 하여튼 부장님 몸 관리 잘하시고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웨비나 때
또 라이브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부장님, 이 부장님? 네네. 네. 네네. 아까보다 훨씬 낫네. 아까는 왜 이렇게 버벅거렸던 거예요? 아까 잠깐 끊어졌는데요. 이게 저희가 집이다 보니까 네. 애가 와이파이 장비를 좀 만져가지고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아, 잠깐. 네네네. 그래서 아. 조금, 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네요, 역시. 네? 네네네. 자연스럽고. 네네. 손을 못 대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장님,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왔고, 지금 보셨죠? 네. 그러면, 네네네. 자, 여러분, 제가요, 지금, 화면 공유, 제 PC에서요, 제 PC에 있는 여러분이 쓴그 질문 댓글창을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유해가지고 부장님과 공유를 할 거거든요, 지금. 자. 자, 여러분도 보이시죠? 부장님 보이십니까? 댓글창? 네네, 잘 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자, 이제 요거를 갖고서 이 화면 공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글을 또 이제 SK 전문가분들이 달아주시니까 개인적 답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문하고 있거든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50분께 저희가 커피하고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족끼리 집에 모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케이크하고 커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들으신 분 중에서 우리 무료가 아니라 유료 팀즈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하신 첫 번째 분한테는 아이패드 미니를 드릴 겁니다. 네. 자, 김태윤님은 이제 팀즈를 통해서 재택근무할 때 이런 회의할 때 최대 동접인원은 몇 명이 될까요? 질문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화상회의가 이제 250명까지 돼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250명까지 문제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상에 나왔던 이제 라이브 이벤트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이런 웨비나 할 때는 이제 10,000명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야. 나중에 한번 이걸 이용해서 저도 한번 웨비나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김승준님, 아까 우리가 데모도 보여주셨지만 여러 명이 같이 접속해가지고 문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명까지 할수 있어요? 공동 작업을? 요건 제한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팀즈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큼 이제 들어와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강건식 님께서요. 아이가 와이파이 장비 만졌지 않습니까? 네? 네네. 애 혼내지 말라고요. 아, 네. 재택근무할 때는 그런 거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돌발 변수 애 혼내지 없어가지고. 마십시오. 네. 네. 훨씬 더 리얼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한지원 님께서는요. 한지원 님 회사에서는 VDI를 도입하고 있어서 모든 업무를 VDI상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데스크탑 가상화로. 근데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팀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발생해서 원활하게 사용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VDI상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나 기능이 있는지요? 아, 네, 일단은 VDI 환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세팅을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네? 이게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VDI 쪽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네, 그거 말고는 이제 VDI 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네트워크 부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만님, 제가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나 저가 서로 상대방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나요? 팀즈를 이용해서? 네네, 원격으로 제어하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격 제어를 당하시는 분이 네? 제어권을 넘겨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어권을 넘겨주셔야만 이제 원격 제어를 아. 그렇죠. 함부로 하면 그것도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 영상은 여러분들 저 카메라 나가고 하는 건데, 괜찮,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하여튼, 저도 요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안 해봤던 이런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 경험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하반기에는. 네. 자, 정택선님, 공공기관에 나라 회의로 원격을 했었는데요. 카메라를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전용 캠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처럼 카메라 일체형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 네. 그 팀즈는 이제 뭐 이런 원격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 작업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나 카메라를 어떤 걸 쓰느냐는 이제 팀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로 쓰는데 뭐 PC에 이제 붙어 있는 카메라를 쓰실 수도 있고 별도의 장비가 있으시면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있으시죠. 네. 자, 차지용님께서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 공유 시에 보안 유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그 보안 관련된 부분이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할때좀 중요하게 들어가는데요. 이 이제 요거 팀즈 자체는 이제 그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게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에 이제 그 보안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즈에서 이제 그 자료를 뭐 공유를 하시거나 뭐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쪽에 이제 저장이 되시는데 오피스 365에서 이제 요런 이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인민님께서 질문하신 유사한 질문인데 송인민님 회사는 이 고객 정보,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이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이제 보안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냐 그런 질문, 송인민도 유사 질문하셨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정보보안 솔루션이 이제 어디까지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팀즈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준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인증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은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글로벌한 벤더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은 그 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상수님께서는 폐쇄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클라우드 제품이어서 예, 현재는 온프라미스 환경으로는 구축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팀즈를 이제 무료로 이제 6개월간 쓸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신청하면 이럴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요거는 이제 그 무료 제품도 이제 조금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정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MS 총판인데 저희 쪽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있거든요. 네. 네네네. 자, 조도현님께서요. 화면에서 특정 부분 등을 안 보여주는 보안 장치 같은 것이 있을까요? 데모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민감 정보만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거는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모를 할때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뭐 그런 것 핸드 같은데요. 처리하는 이런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요런 거는 지원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근데 실시간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 뭐. 제 부장님 뒷배경을 지금 블러 처리해가지고 이제 뿌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재택근무할 때 되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죠. 네네. 심주음님께서는요. 팀즈의 라이센스 구조가 클라이언트의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유저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 라이센스라든지. 아, 네. 요거는 뭐 클라이언트 종류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예, 그 팀즈가 이제 오피스 365의 라이센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이제 PC 종류별로 5대, 뭐 모바일 5대, 태블릿 5대, 뭐 이렇게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각 질문에 대해서 SK의 그 전문가분들께 다 답글 달아줬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요. 정규성님께서 국내에서 화상회의가 되게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알서포트의 리모트 미팅이라든지, 세아의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팀스를 좀 비교해 주신다면. 네, 요거는 이제 뭐, 각각 제품마다 이제 특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팀즈 쪽을 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즈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화면을 공유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뭐, 요런 제품, 단순한 요런 제품은 아니고요. 뭐, 데모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하되,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요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회찬님께서는 팀즈에서 화상회의 할때 이런 것을 그 기록해주는 회의록 기능도 있는 건지요. 녹화하는. 네네, 녹화나 뭐 이런 부분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네. 하실 수 있고요. 예. 자, 이규숙님은 오피스 365 기반의 업무를 할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오피스 365 이외의 업무를 할때 회사 PC에 VPN이나 VDI로 접속해야 할것 같은데, 팀스에서 회사 PC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획이라도. 네, 팀즈에서 회사 PC로 원격 접속하는 기능은 현재는 없고요. 예, 현재는 없는데, 뭐, 팀즈가 아닌 다른 솔루션으로 이제 뭐, MS의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실 수는 있으시죠. 네네. 나이성님께서 팀스로 요즘 직원들 대상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팀스에 최대 참여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 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연 문제도 있는 듯한데,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요 부분은 팀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하게 유저 보이스라고 하는 이제 팀즈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네.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부분이 좀더 개선이 될 거라고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최대 참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그 화상회의는 250명이거든요. 네. 300명 있으시죠. 네. 300명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50명이 더 참여가 뭐 더 아.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토크 IT도 250명 넘어가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도 되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태윤님께서는 통상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MS 제품을 쓸 텐데, 라이센스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MS와 이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아, 네. 이 팀즈 라이센스 방식은요,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유저당 이제 제공이 되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클 리님께서 이 팀즈를 활용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네. 예. 모바일 앱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PC 환경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수님, 팀스 기능 확장할 때 API 제공도 하나요? 네, API도 당연히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즈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과 이제 연동하실 수 있게 기본 제공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뭐 앱이라고 하더라도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연동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조한승님, 중소기업에서 오피스 365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 라이센스에 대한 보상 판매 프로모션 같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 네. 제가 MS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이건 MS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희 마케팅에, 이런 이제 내용도 좀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윤찬수님은 협업의 편리함을 챙길 때꼭 보안 측면의 걱정이 병행되는데요. 팀스가 기업 고객들에게 보안을 고민할 때 보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을 되게 많이 챙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팀들을 쓰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뭐 보안 부분이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승환님께서는 이제 온라인 회의와 이런 오프라인 회의가 아무래도 회의 방식이나 문화가 서로 다를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러면서 질문하신 건 뭐냐면 김승환님께서 꼭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화상회의가 오프라인 회의와 구별되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화상회의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발표 자료 앞에 이제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대화 매뉴얼은, 기업에서 이제 확립을 해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팀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하고 있으신 분이 제일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변경이 계속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제, 발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정된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뭐, 지사나, 예, 본사, 뭐 이런 이제 회의가 필요하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 뭐, 휴가도 많으시고, 재택도 많으시고, 뭐, 이런 이제, 근무의 유연성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요즘 코로나 때지만 제가 원래 미팅을 해야 되는 건데 저번에 LG CNS 분하고 상담을 미팅하기 전에 원래 회사 와달라는데 이걸로 먼저 했거든요.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오프에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 미리 서로 간에 한번 이렇게 원격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주회찬님께서 팀즈의 팀 탭에서 글을 쓰다 보면 한줄 내려쓰기 할때 시프트 키를 눌러야 하는데 자동 들여쓰기가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등좀 개인적으로 편집기가 좀 불편하던데. 다른 편집 환경을 쓸수 있다거나 단축키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수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문서나 이런 양식을 작성하실 때 혹시 이제 본인들이나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뭐 솔루션들을 이제 그 팀즈 탭에 붙여서 이제 본인들 이제 기업에서 익숙한 앱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방금미님, 황은라님, 정동환님 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재택근무할 때 이제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다들 이제 많이 질문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황은라님께서 재택근무를 할때뭐 VDI나 Teams 같이 이런 걸 사용을 위해서 회사의 보안 팀장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보안 통제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관리적인 부분하고 뭐. 네네네. 요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이 아니고 뭐 이런 근처 카페나 뭐 스터디룸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PC가 아니고 다른 PC에서 이제 그 로그인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PC에 남는 흔적들이나 로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윤철님, 조금 전 재택근무 시에 로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저별로 실시간 사용 이력, 웹이나 오피스 등 조회가 가능한지요.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팀즈를 활용해서 외부 업체와 팀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요. 네네, 요 질문도
저희 회사로 이제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재택근무하는데 직원들을 좀 감시? 뭐 이런 형태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주시는데, 일단 실제로 이제 그 팀즈 관리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관리자 화면에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일주일이나 한달 단위로 로그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 365로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이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들이 몇십몇 분에 어디 IP 어디에서 어떤 PC로 로그인 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확장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솔루션을 그 MS에 있는 다른 솔루션을 결합하시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장님 댁에서 전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굉장히 지금 뭐 정말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 자연. 처음에 아이 때문에 그랬지만 초반 시간 지금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안주영님께서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프레임 레이트나 화면 해상도가 변경되는지와 특히 협업에서 잠깐이라도 화면과 오디오 싱크를 정확히 유지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할까요? 요거는 그 이제 뭐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팀즈에서 이제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상황이 느리면 해상도가 조금 흐려지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팀즈의 이제 내용에 보시면 현재 그 방송이 그이 팀즈 화상회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대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성님, 채팅 히스토리를 쌓는다고 하셨는데요. 단톡방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글들이 올라올 경우, 중간에 못볼 경우, 어디까지 읽었는지 본인 계정별로 가능한가요? 이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이제 로그인 팀즈에 로그인을 해서 이전에 봤던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 저희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뭐 어디까지 읽었는지 여기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수호님, 팀즈에 AD 계정 연결 이외에 회사 별도의 조직도 DB 연결 작업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연결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연결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한승님, 맥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네, 맥에서도 사용을 맥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정성수님, 전체 화면 실시간 공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PC를 지금 화면을 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뭐,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뭐 쓰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선희님께서 외부 업체로 팀즈 회의 초대를 보낼 때 URL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URL을 통한 외부자 접속 시 추가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지요? 요거는 그 옵션에 따라 다르시고요. 그래서 URL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증 절차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태호님, 팀즈는 오피스 365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요거를 질문 주셨는데 그 팀즈는 이제 별도 따로 이제 그 단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현재는 없고요. 유료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오피스 365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시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공유를 해드린 것처럼 무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승주님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어떤 문서에 대해서 작업을 같이 할때 혹시 같은 위치의 글 작성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최종 수정한 사람의 작업만 남는지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충돌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나면 어떤 그 글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이제 형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버전을 선택하겠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종원님은 이런 팀즈 같은 것이 이제 교육 분야에 접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뭐될것 같은지 뭐 그런 질문 하셨는데. 네, 그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지금 여기 코로나 대응해서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교육 쪽 부분이 따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서도 이제 원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팀즈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희성님, 문서중앙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팀즈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문서중앙화를 어떤 질문인지 조금 애매한데, 네. 그 문서중앙화를 쓰고 있는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가능하시면 그 문서중앙화를 쓰고 있는 이제 링크를 이제 팀즈에 연결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하셔가지고 팀즈 내에서 이제 탭으로 연결하셔서 그 문서가 모여있는 곳에 이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으시죠. 또 많은 분들이 뭐 이규님 포함해서 이제 이 팀즈를 저할때 어떤 적정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얼마나 돼야 될 건지 질문하셨거든요. 뭐 네,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이제 팀즈 쪽에서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이제 아주 뭐, 최소한의 이제 그 밴드위스만 나와 있어서 가능한, 네.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위스면 어디서나 이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최소 밴드위스는 아주 낮아서, 예. 네. 그 윤태호님께서는 자체 팀스의 자체 화이트보드 지원 기능이 있는지. 네, 화이트보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영덕님, 팀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되는 문서는 암호화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팀즈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되는 문서도 암호화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네. 윤대섭님, 팀즈로 화상이나 음성통화 사용 시에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안내 멘트가 나가게 한다거나 통화 거절 등의 옵션이 있는지요? 네, 요거는 이제 음성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온다는 내용이 응? 이제 팀즈로 전화가 온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네.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받으시면 하나 기존에 받으시는 거는 이제 대기 중 상태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자동 안내 멘트나 거절이나 이런 옵션은 지금 특정 다른 솔루션을 같이 쓰셔야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진님, 네. 힘드시고요. 구글 칼렌더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팀즈는 구글 칼렌더에는 스케줄하고도 연동이 되는지요? 네, 요거는 그 구글 칼렌더를 팀즈 쪽에서 연동을 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히 구글 칼렌더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즈에 예약을 거는데 구글 칼렌더에 걸린다거나, 이런 이제 연동하는 부분은 현재는 되진 않죠. 구글 칼렌더 자체는 내용 확인, 붙여서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수호님, 영상 회의 시에 화면 분할이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현재는 4분할이고요. 네. 예. 4분할이고,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 관련돼서 이제 팀즈랑 연동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화상 또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시면 더 많은 부분까지 분할은 가능하시죠. 정영규님, 캐드나 설계도 같은 프로그램도 끊김없이 회의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끊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 워낙 이제 파일이 크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예,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필님, 파일 공유 및 업로드 시에 MS 팀즈 서버에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건지요? 저장이 된다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팀즈 서버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시고, 이제 오피스 365에 셰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저장소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시게 되고요. 네. 이제 보관 기간 자체는 이제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있으시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 기간을 정하실 수 있으시죠. 네. 김준영님, 영상에서는 파일이 개인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파일 만든 사람이 퇴사하게 되어 계정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파일 읽기 수정이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제 그 오피스 365가 이제 개인별로 이제 라이센스가 들어가고, 퇴사하시면 이제
계정에서 라이센스를 빼고 이제 삭제를 하실 텐데, 아, 요거는 이제 그 계정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하시기 전에 이제 그 백업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시면 90일 정도 보관은 되지만, 예, 삭제하시기 전에 백업을 받으시는 게 맞으시긴 하시죠. 이남 형님, 문서 협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내 사용하고 있는 DRM, DLP, AD 등의 보안 솔루션과의 호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팀즈가 국산 소프트웨어 이런 보안 관련된 국산 소프트웨어 연동이 어려운 건 없는지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DRM, DLP가 국산 솔루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면, 국산 솔루션은 이제 팀즈 쪽이랑 아직 연동이 안돼 있으신 건 맞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현재 그 DRM이나 DLP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산 솔루션 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이제 DRM, DLP 솔루션을 쓰시면, 충분히 대체는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으시고, 국내에 이제, DRM, DLP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국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팀즈랑 연동하는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돼 있다고 보시면 맞으신 거죠. 네, 지영덕님, 라이센스가 없는 외부 게스트 초대 시에 계속해서 팀즈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네, 라이센스가 없는 외부 게스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초대를 하거나 팀에 참여하신 건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게스트시기 때문에 만드시고 이러면 안 되시겠지만 계속 들어오시거나 참여하시는 거는 아, 가능하십니다. 그럼 회사가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 네. 라이센스를 안 사고 그냥 네. 두 명만 하고 나머지 98명 게스트 초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라이센스적으로 위배가 되긴 하시죠. 아, 네. 네네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피스 365안 쓰고 있고 제가 팀스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지금 부장님이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게스트 아이디로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아,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네네. 오늘 시간,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는 댓글들이 있고 또안된 것들은 나중에 또 SK에서 전문가분들이 또 해주실 거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허선생님께서 재택근무는 상호간 믿음이 절대 우선해야 된다고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경영자 입장에서도 사실 저도 저희 회사 직원들 다 재택근무하는데 믿어야죠. 그 땡땡이 좀 치면 어떻습니까? 아니, 경영자는 땡땡이 안 치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로봇가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도 같이 필요한 거 아닐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설문 지금 마저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장님, 오늘 질문 잘한 분 다섯 분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아까 뭐 잡으러 헤드폰인가? 그거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오늘 그 질문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다섯 명 선정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네네. 일단 윤찬수님, 윤창수님, 네. 윤찬수, 윤찬수, 네. 네네. 그리고 김준형님, 김준영님. 그리고 아까 윤홍진님, 윤홍진님, 네, 그리고 정규성님. 정규성님, 그리고 강희석님, 이렇게 다섯 분 강희석님, 네. 드립니다. 자, 네. 요 다섯 분은요, 좋은 질문 주셔서, 네. 네, 다섯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자브라 헤드폰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설문 참여하신 분 중에서 50분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하고 케이크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오늘 들으시고 이제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하신 첫 번째 구매한 분한테는 아이패드 미니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부장님, 아우 지금 뭐야?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몸살 그런 걸 있을 때 되게 몸조심 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이렇게 직접 이런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오늘 또 시간도 오바됐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하신 몸이 불편한데도 수고하신 부장님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는 걸 하죠. 네.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종판을 하고 있어서
팀즈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모든 국민들이 조금 힘을 좀 합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서로서로 좀 노력해서 이제 요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뭐 이제 주말이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항상 대중이 모여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들 꼭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요즘 이제 토크할 때요. 게스트분 여러분들 제가 제 얼굴 요즘 토크할 때제 얼굴 잘못볼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마스크 안 꼈는데 요즘은 제가 토크할 때 처음에 안녕하세요만 할 때만 제가 마스크 안 끼지 보통 할 때는 저도 마스크 끼고 합니다, 항상. 왜냐면 게스트가 매번 바뀌니까 이 스튜디오가 물론 제가 문좀 열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도로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요번에 요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토크아이티에서 지금 여러분들 토크아이티가 사이트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장님하고 저하고 나온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설명서라는 코너도 있으니까 그 생방송 말고 온디맨드로 미리미리 좋은 컨텐츠를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짧고 진하게 볼수 있게 또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서핑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간 늦어졌는데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SK하고 하는 요 웨비나는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다음 주 금요일 날또 2주간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